얘기할게요. 예, 감정 없습니다, 선생님. 예. Hit the size. 옷에 관심이 생기거나 입다 보면 뭘 어떻게 사고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브랜드 상관없이 셀비지랑 어울리는 아우터들 장만하면 고민이 크게 줄어버립니다.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본빵 코디가 완성인데 그러면은 셀비지에 어울리는 아이템들 가지고 와라. 응, 가져왔어 새끼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스타일링들이 그냥 같은 셀비지의 아우터만 변경해가지고 매치를 하는 거거든. 내가 오늘 소개할 유니폼 브릿지 아우터들은 셀비지 하나로 그냥 코디가 끝이야. 이런 코디 들은 그냥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추천해주는 코디인 거고 패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코디를 기본으로 깔아두고 다양한 코디를 추라해야지. 방금 한 번에 쭉 보여준 아우터들 유니폼 브릿지에서 내가 직접 셀렉한 신상 6가지거든? 그 제품의 간단한 리뷰와 코디 맛있게 풀어서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시켜! 으띵! 첫 번째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내가 계속 지금 입고 있는 바지가 유니폼 브릿지 셀비지 데님 팬츠예요. 이거는 내가 작년부터 추천하긴 했거든. 20-30만원대에서 하는 그런 디테일드 버튼플라이입니다. 지퍼가 아니야. 내가 거기 되게 불편한데 빈티지 복각 그리고 워싱되는 맛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퍼 기술력이 좋아졌음에도 이거를 고집하는 브랜드들이 있단 말이야. 복각하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그리고 셀비지 진짜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바지로 만족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실용적으로 어느 정도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 아우터 들어가 보자. 첫 번째 제품은 유니폼 브릿지의 M70 후드 파카. 기존에 인기가 좋았던 유니폼 브릿지 유틸리티 자켓의 스위스군의 M70 오리지널 디테일드를 핏이랑 부분적인 포켓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만든 제품이거든. 군복이 원래 레이어링을 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오버사이즈한 후드 점퍼라는 거. 거기에 더해진 원단의 유연함과 이 구겨짐의 정도가 정말 내추럴하고 자연스럽다. 컬러감이 너무 만족스럽다. 사이즈가 여유로워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후드나 경량 패딩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괜찮고 루즈함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그럼 지금 형처럼 그냥 흰 티에다가 매치하는 게 깐지나. 원래 군복에서 유래된 옷들이 레이어링이 기본 디폴트다 보니까 레이어링 하는 맛이 있는 점퍼다. 컬러는 베이지 그레이, 블랙 그레이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이런 종류의 파카가 없는 친구들이라면은 블랙으로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 캐주얼 룩이나 고프 코어 룩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파카고 단점은 진짜 솔직히 없어. 나도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받는 입장에서 간단한 단점을 언급하고 싶은데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이런 자켓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좋아하는 친구들은 입으면서 느끼는 단점은 딱히 없다.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예, 단점 없습니다, 선생님. 예. 두 번째는 유니폼 브릿지 나일론 트럭커 자켓. 보통 이런 쉐입으로 많이 나오는 소재가 레더, 데님, 코튼. 근데 이거는 독특하게 나일론이에요. 조금 더 가볍게 편안하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원단으로 제작한 거거든. 핏이 진짜 트렌드하긴 한데 이 부분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짧습니다. 요즘에 숏한 기장 또 트렌드잖아. 평상시에 배바지에서 많이 코디를 한다던가 아니면 키가 작은 친구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구매하고 싶은데 너무 짧은 게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그 부담이 확 줄긴 해. 코디는 진짜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셀비지에다가 간편하게 매치하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 아니면 슬랙스. 그리고 나는 좀 캐주얼한 거 좋아해서 운동화를 신었지만 첼시부츠나 더비 이런 거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트럭커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블랙, 크림, 그레이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사실 시크한 맛은 블랙을 못 따라갑니다. 예, 그래갖고 시크한 거 좋아하고 무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블랙을 추천하지만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야. 블랙으로 매치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버리니까 이런 컬러로 한번 또 가주는 거라고. It's great. 유니폼 브릿지 아우터들이 확실히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야. 좀 취향이 있는 품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니즈까지 다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가가 저렴한데 비싸게 판매하는 브랜드는 아니니까 가격대만 맞으면 트라이해도 좋을 것 같은 예, 그런 자켓입니다. 간단하고 좋잖아요. 어쨌든 M65 몬스터 자켓. 야 뭐 M70, M65 좀 이따는 웨몰도 나와. 그러면은 뭐 유니폼 브릿지 사람들은 군대에서 옷을 만드는 거야? 뭐야 밀리터리는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 뭐 생활관에서 재봉틀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밀리터리 복각으로 남자다운 느낌을 그득하게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브랜드야. 제대로 봤어. 남성복에서 밀리터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 게다가 우리에게 친숙한 M65 피스테일 파카의 숏 버전이야. 거기서 변형된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원래는 카키색이 줄을
줄을 잃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해졌다. 확실히 취향이 있는 남자들을 상대해서 그런지 이런 아우터들은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만큼 고품질이에요. 찍찍이 마감도 정말 깔끔하게 했고 안쪽도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솔직히 밀리터리에서 유래된 제품들이 유행을 안 하잖아. 그래서 스테디로 계속 입는데 그런 아이템들은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춘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게 좋다. 게다가 이런 M65 자켓 같은 경우에는 코디, 스타일링 참고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좀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데 힌티 레이어드는 이제는 지겹습니다 하면서 피그먼트로 된 것도 한번 레이어링 해주고 다른 색깔이 들어간 티셔츠도 레이어링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코디하는 데 재미를 느껴야 돼. 그래야지 옷이 늦게 질려. 그리고 후드가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 후드를 뺐을 때의 느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귀엽잖아. 필요에 따라서 후드를 이렇게 뒤집어 써도 됩니다. 조금 더 귀여움이 상승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 네 번째는 트레이닝 윈드브레이커 자켓. 야, 이거는 진짜 간지쟁이, 멋쟁이들만 입는 자켓이야. 패션씬에서 골프웨어가 트렌드라는 거 한 번쯤 얘기 들어봤지. 이게 골프웨어에서 유래된 스윙탑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든 자켓이거든. 굉장히 실용적인 디자인이고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텍스처감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패션 아이콘 제임스 딘이 즐겨 입던 맥그리거의 드리즐러 자켓이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던 바라쿠타의 G9 자켓 있지. 그런 자켓들을 해링턴 자켓, 스윙탑 자켓 라고 합니다. 밑단 시볼이나 아니면 여기 소매에 신축성이 있는 좋은 밴딩을 넣어서 활동성도 좋고 가볍고 편해요. 그런 스윙탑을 베이스로 만든 게 바로 이 트레이닝 윈드브레이커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돼. 나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했고 귀여운 부분은 이 뒤에 후면 지퍼 그리고 내게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요게 굉장히 러프한 꾸안꾸 느낌을 줘버리거든. 남자다운 느낌 확 지금 가잖아. 너희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남자다운 에너지가 막 느껴져 버리지 않아? 야 너 뭐야? 실용적인 자켓에 남자다운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자켓이야. 네이비 올리브 조합은 그냥 정답 그 자체잖아. 이 트레이닝 윈드브레이크 자켓은 그레이 블루, 그레이, 옐로우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는데 나는 진짜 이거 원픽 마이 페이보릿. 무게감이 있으면서 우아한 핏 그리고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전설적인 패션 아이콘들이 또 사랑했던 형태의 자켓이니까 근본으로 가겠다면 맥그리거나 바라쿠타로 가시고요. 상대적으로 가성비고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니폼 브릿지 트레이닝 윈드브레이크 자켓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레벨 7 프리마르포트 몬스터 베스트예요. 레벨 7이라는 거는 미군들이 7번째로 입는 아우터라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거든. 거기에 이제 프리마르포트 충전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베스트다. 우리 원래 몬스터 파카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한 것들 많이 입었잖아. 근데 이번 시즌 트렌드는 베스트도 또 한몫하거든. 힙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베스트를 하나씩 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서부터 조금 입긴 했었어. 프리마르포트는 구스다운보다는 덜 따뜻하긴 하지만 단품으로 입었을 때보다 군인이 레이어링을 하니까 레이어링 했을 때 보온 효과가 정말 좋다. 그리고 관리가 용해. 세탁기에 막 돌려도 되니까. 오른쪽 어깨 뒤쪽에 귀여운 포인트 들어가 있고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베스트는 롱슬리브나 후드, 맨투맨 같은 걸 매치해서 힙스럽게 풀어내는 방법이 보편적이고 앞에 소개한 아우터들 그 위에 입어도 괜찮아. 이 유니폼 브릿지 룩북 보면 그렇게 착용을 했거든? 요즘에는 뭐 코트 위에도 그냥 입어버리잖아. 그리고 역발상 레이어링이라고 해가지고 힙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베스트 꼭 유니폼 브릿지가 아니더라도 올 가을 겨울에는 하나 장만하면 아주 요긴하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유니폼 브릿지의 아우터들이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하이를 공략해야 돼. 하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 내가 10% 10% 할인율 받아내가지고 그럼 코디 한번 돌아보고 바지 한번 보러 가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가 유니폼 브릿지의 벌룬 팬츠야. 109,000원 할인율 적용하면 80,000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맨 처음에 셀비지 돌려입었잖아. 그것도 유니폼 브릿지의 바지거든. 나일론 팬츠도 예쁜 거 많아. 사실 내가 요즘에 이런 벌룬 팬츠를 그렇게 즐겨 입지는 않지만 가끔씩 또 즐겨 입으면 좋아요. 슬림한 바지를 입어도 이런 벌룬 팬츠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바지를 입어본 사람들은 그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나 믹스 매치가 다릅니다. 날씨 추워지면 여기에 또 아우터 같은 거 하나 걸쳐주는 거잖아. 이 유니폼 브릿지 퀼팅 MOL 자켓은 기존의 MOL 자켓을 변형해서 충전재 손도 넣고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게 만든 아우터입니다.
지금처럼 Y2K 힙스러움이 만연한 시기에도 유니폼 브릿지가 전혀 촌스럽지 않은 건 밀리터리 베이스로 옷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 거기다가 남성성도 갖추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내 구독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 내가 또 이런 광고 받으면 할인율 최대로 받아내려고 노력을 진짜 하거든. 그래서 내가 소개해준 제품 일괄 10%에다가 마침 또 추석이잖아? 추석 쿠폰 10% 해가지고 20%로 맞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브릿지 공홈에서 적립금 2배 이벤트나 첫 가입했을 때 혜택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니까 유행인 플로우 속에서 안정적으로 스테디하게 입고 싶은 아이템들을 찾고 있다 하면 트라이 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일기야 큐트.